네 번째 다음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관건은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갖다가 제거하기만 하면 아주 깜쪽같이 분사 구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고 역시나 어려운 부분은 접속사가 뭐냐라는 걸 갖다가 아는 거죠. 뭐 물론 여기서는 지금 as만 여러 번 문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 as가 접속사라는 거는 이제 눈 감고도 알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때로는 이 as가 접속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튼 분사 구문으로 바꾸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뭐 앞부분이 문장이긴 한데 이거 앞부분에 문장인데 왜 주어가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명령형이라 그래요. 남들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야. Think of others. 남들을 생각해라. 당신이 뭐뭐 하면서 You are eating your meals. 당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남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자, 그랬고 뭐 이런 말이 누가 했을 수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접속사, 주어, 비동사 요걸 딱 생략을 하면 되겠고 역시나 관건은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분사 구문으로 바꾸느냐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할 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